기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친히 받은 복음입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에게 추인이나 확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또 우리 주 예수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바꿔서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내고 또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확증받으러 간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일 때문에 가서 잠시 베드로와 교제하고 야고보 잠시 만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복음을 뭐 전수하고 전수받거나 그들에게 인정받을 그런 일로 간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3년 만에 갔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4년 후에 이제 다시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추인받을 필요가 없이 안디옥에서, 이방인 지역입니다. 안디옥은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이 바나바라는 이 동역자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잘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을 때 사도들이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별명을 건의자라 그랬습니다. 이 건의자라 말은 건세와 위엄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건면하고 위로하는 바나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고향 다소에 있을 때에 바나바가 이 사울을, 즉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통칭되죠. 바울을 불러서 같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할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함께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이방인 중에 막 전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그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그랬을 때에 유대의 회당에서 쫓겨나면 다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 전파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인간의 율법적 행함이나 윤리도덕적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거나 선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의 피의 공로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복음을 통하여 성령 임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 곳에 누가 들어오느냐면 온갖 이단들이 교묘하게 들어오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만 어려서부터 골수에 박혀온 율법적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할례 행하는 것이고 안식을 행하는 것이고 십일조 하는 것, 성전에 나가 여러 가지 일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행하여야 된다는 그런 자들이 바울이 복음 전해서 이방인들은 아무런 율법 행함 없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만 의롭다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방문이 찬송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만 의롭다움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에게 몰래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할례죠.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할례를 거절합니다. 왜 할례를 거절하냐면 나중에 디모데에게는 또 할례를 받게 하거든요. 이 디도는 절대로 할례 받지 않게 합니다. 이 디도는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의롭다움을 받는 것을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디모데는 또 할례를 받게 해요.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을 인정해줘요. 아빠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일부러 할례를 받게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외모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는가 여기만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에 대하여 추호도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할 때에 이 믿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행위로 자기 믿음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교회 나갑니다 그래요. 그럼 교회 나가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뭘로 확증을 받고 싶으냐면 내가 일요일마다 이 좋은 이 등산하기 좋은 이런 가을날에 내가 등산도 안 가고 내가 계속 오늘 등산 가지고 막 연락을 몇 군데 넣었는데 내가 다 거절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로 나와줬으니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인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나는 등산 안 가고 오늘 교회로 와서는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뭘 믿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등산 갈 때 안 가고 오늘 교회로 나왔다는 나의 이 의로운 행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습니까? 나 집사인데요. 집사라는 것은 교회 와서 세례받고 한 1, 2년 있으면 다 죽디다. 그 서리집사 다 주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나 세례받았는데요. 그냥 목사 앞에 장로 앞에 세례 문답할 때 아멘 하면 예 하면 다 세례 줍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일요일 교회 옵니다. 나는요 십일조도 하거든요. 나는요 주일도 지키거든요. 나 전도도 하거든요. 헌신도. 자꾸 이런 자기들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대체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그런 것 믿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도대체 믿음이란 뭐냐, 믿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조차 뭐라고요? 은혜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은 뭐로 주어지는 거죠?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란 말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엉터리예요. 나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은 뭔데? 나는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막 믿어지는 거 있죠.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는데 어쩝니까? 전에는 아무리 성경 봐도 거짓말 갖고 안 믿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 말씀이 다 믿어져요. 나는 죄인이라 그래 나 죄인 맞습니다 이 막 믿어져요. 그게 막 잘 죄인이 드러나고 그런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의 피로만 용서받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사람으로 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좋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만약 자랑하고 다니면 그것은 은혜의 선물이 아니고 자기 행위입니다. 나는 전도를 100명 했습니다 자랑하고 다닌다면 간증하고 다닌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자기 행위예요. 그 행위를 믿는 겁니다. 이거 믿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오직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그런데요 18년 동안 혈류증을 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아무도 고침을 못 받았는데 그 여인은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느 유명한 치유사역자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고침 받은 자는 그 18년 혈류증 알아서 온갖 의원들에게 다 자기 몸을 보이고 재산 다 낭비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빌턴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뭐 병자 고쳐주는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서 그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거라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았더니 그 순간 능력이 나가서 이 여자가 고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봐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아무도 대답 안 했죠. 그때 이 여자가 나와서 예 접니다. 여자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옷자락을. 그런데 아무도 고침 못 받았는데 그 여자만 고침 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왜 고침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그러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위해 옷자락을 잡는 그 행위일까요? 아니죠. 다른 수많은 사람도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는데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왜 옷자락을 잡았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걸 뭐라고 설명해줘? 믿음으로. 그럼 치유사역을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며 병을 고침 받습니다 했는데 낫는 사람 있을 수 있고 안 낫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낫지 않는 사람은 왜 낫지 않았을까요? 야, 이거 치유 사역자나 목사나 피해가기 참 좋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나 그렇게 목사님 시킨 대로 다 헌신 충성 봉사했는데 나 복 못 받았어요. 그러면 목사가 할 말이 있죠. 치유 사역자 할 말이 있죠. 뭐라고 하면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말은 분명히 자기 행위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냥 고침도 못 받았고 믿음이 없어서 복 못 받았고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믿음에 대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 때 그 사람이 주체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즉 아담이 또는 노아가 아브라함이 모세와 다윗이 모든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했느냐. 구약 시대는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열두의 혈류증을 낳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 누구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를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면 나을 것이라 이 믿음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나에게서 믿음이 나와서 예수님 저기 있으니까 내 믿음이 예수님으로 쭉쭉쭉 가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나를 구원해 주는 이런 믿음 엉터리예요. 그거 행위입니다. 그게 행위주의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다른 말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반드시 행위주의가 되고요. 이 율법주의는 반드시 기복주의가 되고 이 기복주의는 반드시 인본주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니까 나는 율법을 이만큼 많이 지켰고 너는 율법을 못 지켰고 이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많이 지키는 자는 나는 이 땅에서도 복을 더 많이 받을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상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이 율법주의는 다 행위주의가 다 연결됩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너는 몇 개 지켰어? 나는 250개 지켰다. 그 정도 가지고 나는 500개 지켰다. 너는 몇 개 지켰다? 나는 600개 지켰다. 그런데요, 613개까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하는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지켰다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은 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아라, 너희는 다 죄 아래 갇혔다. 너는 다 죄인이라서 알게 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지켰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한 일들이 구약 전체의 역사입니다. 구약 전체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의로운 행실로 의롭다움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인간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운수된 짓인지 알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그저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만 의롭다움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게 나간 거죠. 유대인에게 전해간 핍박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누가 가장 핍박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는 율법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그런 유대인들이 가장 바울을 핍박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올라가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로마서 한 장 더 찾아보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믿음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브라함이 율법 때문에 의롭다움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부터 받았고 그 뒤에 율법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태어난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었다는 말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니까 없는 믿음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인과율이에요. 원인을 투입해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인을 투입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마치고 잠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내보다 훨씬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더 많이 받아버리면 신경질 나겠다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나는 정말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새벽기도부터 했는데 오늘은 새벽기도 나니까 목사도 새벽기도 안 나오고 누워 잡았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 왜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비 오는 토요일 저는 제 혼자 왔거든요. 그래 야, 비 오는 토요일날 내 혼자 나왔구나 했는데 오늘 저는 누워 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면서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많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아까 그 얘기 했거든요. 우리 장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장 집사님 두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모사님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막 헌신하는데 헌신도 안 하는 사람이 은혜를 막 마음껏 받아버리면 나 신경질 나겠어요. 그래요. 이거 행위주의자입니다.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행위를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안 주고 한 달에 두 번밖에 교회 안 온 사람이 은혜 더 많이 받아버리고 이거 화나잖아요. 이 화난 거, 이게 유대인들의 행위주의의 화남이에요, 화남. 예수 믿는 게 죽어도 싫어요, 예수 믿는 게.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행위를 투입해서 결과를 받는 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송가 있잖아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세상에 난데없이 어디서 왜 믿음이 주어지는 그래서 죽은 자에게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방식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방식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 이거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인과율 세계에서 살아왔습니다. 인과율 세계 속에서 어려서부터 내가 행위를 투입해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적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고3이 앉아있으면 점수 오늘 5점 깎입니다. 고3은 오늘 공부하러 가야 되죠. 열심히 다른 애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모든 원리가 인과율이고 그래서 공자는 없다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뭐 중국의 어떤 황제가 이 백성들이 좋은 법을 만들어 법을 한 50건 만들어 왔어요. 너무 복잡하다 어떻게 알겠냐 줄여오라 한 10건 만들어 왔어요. 그것도 많아요. 더 줄여오라 이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거 더 줄여오라 한 권으로 줄여왔어요. 이걸 언제 다 읽나 바쁜 사람들 이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읽나 한마디로 줄여오라 세상에 공자는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인간들이 하는 결론.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내가 내 믿음의 행위라는 행위를 투입하지 않고 의롭다움을 받는 이 일을 믿는 게 비정상이에요. 믿는 것이 그걸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걸 믿어진다면 이게 은혜라 이 말입니다. 한 사람만 믿어지는가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도저히 자신의 행위를 믿을 수가 없기에 내 행위를 믿을 수가 없기에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그저 주시는 은혜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는 정말 죄인 중의 개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 봅시다. 본문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니. 바나바는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또 초대교회 때도 잘 알려진 권위자, 건면하고 위로하는 참 착한 사람. 얼마나 바나바가 착합니까? 사울을 불러다가 자기가 인도해놓고는 자기는 뒷자리 서잖아요. 바울을 앞세우고 자기는 뒷자리 서는 겁니다. 바울을 인도한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뒷자리 서서 바울을 사역을 돕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런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려갑니까? 디도예요. 디도는 완전한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섞여 사는 것, 함께 어울려 교제하는 것만 해도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시위하듯이 바나바와 디도를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4년 만에 다시 올라가는데요. 2절. 왜 올라갑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라 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니까 많은 유대인들 중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틀렸다. 또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틀렸다. 그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제자 아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이 인정도 안 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엉터리다. 틀렸다. 이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무효화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무효화 안 되겠지만 그게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울아 이제 올라가라.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왜요? 네가 전하는 복음을 그 사도들에게 제시하라. 그래서 바울이 예수 계시를 따라 올라옵니다. 자기는 안 와도 돼요. 왜 안 와도 됩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기둥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입니다. 이런 사람들 야고보가 앞서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야고보 예수님 안 믿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의회 의장을 야고보로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 앞서고 이것도 좀 혈통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가 앞서는 게 아니라 야고보 앞서고 베드로, 뭐 요한 이렇게 기둥같이 여기는 이 사람들 나 인정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라 했어요. 바울에게. 왜 올라가야 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바울의 복음이 가짜다, 바울의 복음이 엉터리다,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디도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할례밖에 안 했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의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는 자유를 줍니다. 참된 자유는 예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이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가 가진 예수를 믿음으로 이 자유를 엿보고 오히려 율법의 종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공로주의 온갖 것 다 들어옵니다. 지연자매가 지난주 금요일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런 이런 조건을 채워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거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십시오. 한국교회 현실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만 얘기 다 합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교회는 다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결론이 십자가만으로만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결론 부분에 가면 이상하게 다른 것을 덧붙여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해피선데이 뭐 총전도 축제의 날입니다. 다음 주는 또 무엇입니다 라고 계속 뭔가를 덧붙여내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냥 은혜 받은 대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회기라 시켜줘서 다음 주에 총동원 전도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면 6개월부터 행사를 시작합니다. 10명을 전하라, 정하라. 10명을 품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6명을 초청을 하라. 그 중에 3명을 결단시켜서 데려오라. 하여튼 이런 것으로 회기라 시켜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도입시켜, 프로그램을 도입시키고 뭐 단계 훈련을 시키고 온갖 것을 훈련을 다 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는 제자 훈련 받았고 나는 이런 훈련 받았고 이런 훈련 받았고 그런 스펙들, 이력들, 경력들을 쑥하게 써내오는 거예요. 제가 경상도의 정치부 석입니다.
아주 뭐 파워가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 목사들 이렇게 서류를 다 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를 청비하면 제가 서류를 다 훑어봐요. 보니까 세상에 어떤 좀 큰 교회 목사님이 오는데 서류가요, 경력 이력에 이게 자기 이력서 쓰는데 2페이지, 3페이지 나와요. 와, 저는 그렇게 목사가 훈련 받아야 될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봤어요. 한 20가지가 넘어요, 20가지가. 새신자 정착 프로그램, 뭐 바나바 훈련에서부터 두 날개로부터 하여튼 뭐, 와, 대단한 훈련 프로그램. 그 수영로교에서 훈련 받은 그 부모사인데, 그래서 부산의 모교에서 그 사람 탁 모셔가더라고요. 왜요? 뭐가 많아요? 스펙이 화려한 거예요, 스펙이. 포트폴리오가 화려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이력도 없고 이력서 쓰는데 그냥 신학교 졸업한 목사 안수는 받아야 되나 안 받고 아무 이력도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기로 원치 않습니다. 이거 이력서 딱 써서 내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이라면 그런 목사 뽑겠습니까? 안 뽑겠습니까? 이 목사 불러가지고는 교회 부흥에는 도저히 도움이 안 되겠는데 지금 교회 빚이 많은데 빚이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훌륭한 목사 와서 많은 사람들을 프로그램 도입해서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좀 빨리 빚을 갚고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장로다 어느 교회 집사다 어느 교회 교인이다 이거 좀 프라이드도 좀 세우고 싶은데 빌빌한 목사 와가지고 그나마 있는 교인들 다 떨어나가고 그래서 교회 빚을 못 갚아가지고 다른 데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냐, 바울 네가 전하는 복음 틀린 거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확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6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하다는 이들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아주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기둥과 같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관심 없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뭐 베드로, 뭐 요한, 야고보 그 사람 나 상관없다. 나 그 사람들 별로 뭐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니까 그걸로 귀하게 여기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신분, 지위, 뭐 신학교 총장 뭐 이런 것으로 인하여 나 그 사람에게 영향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만났지만 그들이 나에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는 말은 바울의 복음이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의 복음이나 뭐라는 거죠? 똑같다. 똑같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거되리라. 그 예수님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니까 이들이 복음을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데 어디에서만 복음을 전합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유대 지역까지도 나가지를 않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납니다. 스데반 순교가 왜 일어나느냐면 예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퍼져야 되죠? 유다로. 그 다음에 이방인 지역인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돼야 되는데 이들이 자기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야 복음 전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야 좋다. 그래서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교인이 늘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너무 좋아가 그게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퍼져야 되는데 안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 하나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서 돌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 핍박 때에 누가 스데반 죽이는데 책임자로 나섭니까?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 바울이에요.
물론 사울, 바울,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그런 뜻인데 그냥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 로마사에서 잘 통용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로마사에서 잘 통용되면 그 바울로 이름이 불려지는데요. 그러면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스데반 죽일 때 옳다고 투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스데반 죽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흩어진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내려갔는데 사도행전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개같이 얘기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데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아수르 사람들과 통혼 정책을 해버립니다. 피를 섞이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피가 섞인 민족이니까 너희들은 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바로 통과하면 길이 빠른데도 돌아서 갑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안 하겠다는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개같이 여기는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시끌시끌한 겁니다. 진짜 복음을 들었는지 베드로 요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마리아 도에 있습니다. 개도 이런 거예요. 개도 구원받았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또 가본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은 안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제2의 축복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오순절파에서는 예수 믿는 것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 다르다고 믿는 것하고 성령이 임하는 다르다. 그래서 따로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지금 분명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게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을 믿게 돼요.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되는데 그러면 사도들이 가서 그들에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왜 차이를 두느냐. 흩어진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진 그들이 가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안 임했어요. 왜? 베드로 요한에게 확인시키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 알겠니? 개 같은 이방인들도 아무런 율법적 조건 없이 오직 주의 은혜로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 요한에 갔을 때 그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걸로도 부족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또 고넬료 이방인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그래도 사마리아에는 유대인의 피는 섞여 있잖아요. 완전히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붙여주잖아요. 부정한 짐승들 잡아보라. 나는 잡아먹지 않습니다. 세 번의 환상을 보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죠. 복음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해버린 겁니다. 머리를 걸쩍걸쩍하면 나는 이방인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라서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베드로가. 그 정도로 유대인의 선민의식은 뛰어난 겁니다.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 유대인 집에 못 갑니다. 이방인 집에 못 갑니다. 근데 성령이 밀어붙여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밀어붙이가 간 거예요. 나 여기 꼭이 싫은데 할 수 없이 가서 할 수 없이 전하는 거예요. 부득불 할 수 없이.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매버리는 거죠. 세례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령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 머리 끌쩍끌쩍거리면서 사도행전 15장에 회의가 일어납니다. 예, 바나바와 디도와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는데 막 감론을박 막 끝장 토론한 거예요. 끝장 토론. 그래서 뭐 FTA 끝장 토론 3일 동안 하던데 끝장 토론을 하는데 그 끝장 토론의 결론이 그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만 의롭담을 받습니다. 이게 구원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전한 복음이나 다 똑같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해요. 베드로 사도행전 15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유대인이나 우리나 저들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거 유대인의 자기 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자기 부인입니다. 나나 이방이나 주에서 은혜로 구원. 그러나 몇 가지 금령은 주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너무 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확정이 계시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확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아, 7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같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거나 유대인의 복음 전하거나 그 복음의 내용은 베드로의 복음이나 바울의 복음이 똑같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었던 이 베드로,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니까 바울이나 똑같다. 나중에 오히려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받습니다. 자, 그리고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여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흉내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서 연보를 거둬서 아주 힘써죠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서 연보를 해가 예루살렘 교회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받으면 부정하게 되니까. 근데 이방인 교회가 연보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면 뭘 하는 거죠? 이제 친교가 되는 겁니다. 친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의 피로 의로 돈을 받습니다. 이게 친교의 악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힘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절 다시 보면 야고보, 게바, 요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악수를 한 거죠? 바울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오른손을 내밀었다. 유대인은 악수보다는 아예 포옹하죠. 포옹해서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겁니다. 아예 뺨을 양쪽으로 맞추는 이 유대인의 인사법인데. 친교. 우리식으로 악수한 거예요. 악수.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인사에서 절을 한 거, 서로 절을 한 거죠. 받아들였다. 하나 되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만이 온전한 복음이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가 아니죠. 바울의 복음 온전한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 받은 복음이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이에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 받은 복음이고.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 받은 복음이 하나로 딱 맞춰진 것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결론이 내린 건데 그 끝장 토론의 결론이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행위를 추가시킬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 모였습니까? 교회 모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 왜 모였어요? 뭐 세상 자랑하려고 모였습니까? 어제 머리 어디서 했습니까? 어느 미용실에 했어요? 이거 하러 모였어요? 옷 그거 어디서 샀습니까? 국제시장에서 샀습니까? 이런 거 얘기하러 모인 거 아니잖아요. 뭐하러 모였어요? 나 죄인 중에 개수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도 그런데요. 우와, 우리 악수 한번 합시다. 악수 한번 합시다. 옆 사람하고 악수하라고 시키고 싶지만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잘 안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친교의 교제, 같은 복음으로 같은 친교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곳,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란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긴 게 교회. 예수님 피로 가지고 산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면요, 교회를 빛내는 교회가 된다든지 교회 중에 교회가 된다든지 그건 사람이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교회예요. 사람이 조작해서 우리는 너희들 교회보다 낫다라는 그런 잘못된, 예? 교회를 빛내는 교회,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피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 얘기하고서 모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교회라. 이런 친교의 악수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우리의 과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되었는지 그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친교의 교제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저희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